저희 사회적 여건이 광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순간을 보낸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망쳐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다시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36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가난인 여고생의 가슴 밖에 총알을 막아놓고 체포하는 대학감을 꺼져놓던 바로 그 자들이 재심 박힌 몸둥이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로 그 자들이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결사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애국자를 때려잡던 일본군 장교의 딸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이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은 멀면 모는 대로 멀리는 대대지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믿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분란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서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책임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만 보내면 언제든지 권투 중대 되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런 흉악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이제 응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임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이번에 증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왔습니다. 4.19에서 5.18 광주에서 87년 민주광장에서 저들을 싸워 조금씩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보했지만 저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역사를 퇴보하고 저들은 우리를 다시 능멸하려고 합니다. 싸웁시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생사의 그 운명의 대회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저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고, 분단을 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학살한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책임을 물읍시다!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 진정 평등하고 통일된 평화로운 나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종임을,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 대리임을, 우리가 우리를 업주는 모습임을 우리가 증명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36년 전 이 자리에서 추억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이 간 윤상원 열사와 그 동기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과 꿈을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완성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저도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그 광주 정신을 잊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서